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이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림자복도 이제 두 개 남았죠. 비밀의 방이랑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배화자가 돼가지고 이제 플레이하는 그런 게임 두 개가 남았는데, 이번에는 한번 비밀의 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밀의 방. 자, 시작됐네요. 오우, 마우스 감도 요즘에 설정을 제대로 안 해놔서 그런가? 빠르네. 오. 이 마우스 감도가 생각보다 좀 빠르네요, 지금. 제게. 잠깐만. A few inches later. 아, 한결 낫네요. 마우스는, 아, 어쩔 수 없이 좀 빨리 돌아가니까 천천히 돌려서 좀 확인해야 되겠죠. 간만에 이제 이거 그림자 복도를 또 하네요. 상당히 진짜 이쁘죠? 풍경이. 잠깐만, 저게 뭐야? 왜 배화자가 저기에 막 갇혀있는 거였지? 자, 일단은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낙서가 있네요. 이거 제가 전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 낙서가 그 뭐지? 플레이어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저거 뭐 당첨 이벤트인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플레이어들이 이제 꾸민 그런 그림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이쁘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오이씨, 이건 뭐야? 뭐몇 개도 뭐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쵸? 이렇게 여기 보시면 낙서 응모 노젠 TV.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이 저거 했네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 마우스가 진짜 빠르네. 너무 빠른데? 이 정도면 되겠다. 이게 붓이 있네요. 이 붓. 이렇게 낙서가 나오죠? 이게 시간마다 이제 쓰게 되면 낙서가 또 변해요. 막. 아니? 지금 저쪽에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1, 2, 3, 4 해가지고 이게 낙서가 이렇게 변해요. 막. 자, 일단은 하나하나 한번 조사해 봅시다. 저기 또 고곡이 있네요. 야, 오랜만에 보는 고곡. 여긴 무슨 방이지? 일단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가 되게 많죠? 지금 배화자 관련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대시값. 주역으로 맡았던 캐릭터고, 히바나의 과거를 알게 된 자. 역시 스토리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었죠. 약간 좀 슬픈 장면도 나왔고요.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좀 뭔가 다르네요. 아, 이게 이제 어머니죠.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이제 나온 최종 보스죠. 야, 역시 뭔가 좀 화려하죠? 여기 누구야 이제? 자, 히가나와 히바나가 나왔네요. 그림자 복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죠. 주인공이나 다름없어요. 네. 근데 되게 슬픈 설정이 있죠, 이 둘. 이 눈을 안 그린 이유가, 뭐라고 해야 될까? 얼굴이 못생겨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 씌운 것이라. 히바나 같은 경우는 또 그렇고요. 히가나도 뭐 얼추 비슷한 느낌이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면을 좀 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아무리 못생겼다 그래도 이거 분배를 이렇게 감아버리면 어떡해. 뭐 덕분에 스토리가 상당히
좀 약간 좀 뭐 하여튼 좀 약간 소리가 좀 재밌게 흘러갔죠. 이건 뭐지? 이 히가나를 대표했었던 고양이, 이 고양이 정체 몰랐었는데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와, 이건 뭐야? 야, 진짜 크다. 이렇게 보니까 좀 괴괴하게 좀 생겼구나. 방대해진 증오. 다시 만들고 싶은 모델 2순위라고 하네요. 1순위 과연 뭘까요, 그러면? 세상에, 이거 읽다 보니까 또 알게 된 거는, 금붕어?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 나좀 너무 기괴하게 생겼다, 근데. 부엌이 있네요, 여기. 참 기괴하게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번에도 고고걸쳐 5개를 모아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아, 이놈의 고고과의 전쟁은 언제까지 진행됐지?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볼. 좋았어. 여기 한번 보자. 아하. 그렇지. 자, 그 외에. 이 벌레죠? 개지렁이랑 풍뎅이, 그리고 거미. 야, 난 이게 제일 무서워, 얘가. 좀 가까이서 한번 인터뷰 좀 해보자. 어우. 인터뷰 하기엔 좀 글렀다, 씨. 자, 증오를 흩뿌리는 그림자. 야, 진짜, 표현이 너무 적절했죠? 얘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더 징그럽네. 눈이 없어. 야. 자, 이거, 은근히 짜증나죠? 떠도는 영혼이라고 하네요. 그림자북도 진짜 보면 잘 만든 요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명작 아닐까 싶기도 하고, 진짜. 이쪽에도 고국이 있네요. 일단 3개를 모았습니다. 뭐 함정 있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비밀의 방. 정말 비밀스럽게 뭔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여기 숨 뭐죠? 이게? 두 개의 고국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군. 두 개의 고국을 찾아야지 뭔가 나갈 수 있겠죠. 자, 어디 한번 쭉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나 이거 모으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아. 저건 나중에 한번 설명해드리고, 요거부터 한번 하자. 자, 천리안의 배화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천리안의 배화자입니다, 이게. 아, 좀 괴상하게 생겼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 보이고. 경종의 배화자. 어떻게 보면 얘가 좀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거죠? 그쵸? 좀 획기적이었었어요, 얘는. 주변 막 이제 종을 막 올려가지고 다른 배화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독특한 캐릭터였죠. 살며시 다가오는 배화자. 거미죠. 우리 흔히 말하는 거미같이 생겼다 그래서. 아, 여기 나와 있네. 다시 만들고 싶은 배화자 1순위. 얘네 어떡하냐. 뭔가 좀 제작자한테 버림받은 느낌이 나는 그런 배화자죠. 자, 그림자 복도로 하면 가장 싫어하는 배화자 중에 하나죠. 울음소리 배화자. 얘 끝까지 쫓아옵니다. 제가 실험해봤는데 끝까지 쫓아와요. 아, 지겨워요. 자, 카구라 방언의 배화자. 가장 기초적이고 맨 처음 이제 등장하는 배화자죠. 가끔은 도와줄 때도 있어요, 네. 자, 달리는 배화자. 정신없군요. 머리를 가리며
발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어우씨, 너무 많아. 하여튼 이 배화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파격적이었었어요. 처음 딱 등장했을 때 문을 막 일단 다 부수고 들어가요. 그리고 겁나 뛰어요. 그것도 겁나 빠릅니다. 진짜. 자, 네, 이 목과 모인 이 방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목각 두 개가 있고요. 가면이 있네요. 이야, 전시가 잘 되어 있네. 보이시나요? 목각 100개. 이 100개를 모아야지 이 고곡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이 고곡을 먹으려고 별 정보를 다 얻어봤는데, 결론은 이 목각 100개를 얻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 이 고곡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네. 정말 힘들어요, 목각 이거. 아, 진짜. 다시 한다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안 해. 시간 너무 오래 걸렸어.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 고곡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아, 저쪽에 문이 있네요. 저기 뭔가 방이 있죠? 잠겨있네. 잠겨있다. 그렇다면 어딘가에 또 열쇠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뜻인데, 네. 자, 열쇠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쇠, 열쇠가 분명히 이쪽 내가 안 갔었나? 아니 아니야, 갔네. 근데 저쪽 문은 또 내가 안 열었네. 이쪽 문 뭘까? 잠깐만, 여긴 또 뭐야? 오, 이거 뭐야? 뭐지? 아, 그렇군요. 확실히 이게 사정 잘 만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주차장 같은 느낌 나죠? 창고 주차장 이런 느낌이 좀 나네. 그런 느낌의 장소이지 않을까 싶은데. 종이 있고요. 잠깐만, 여기 뭐지? 열쇠. 나이스. 나머지는 뭐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오, 고양이. 여기도 있었어? 자, 신문이 있죠? 근데 읽을 수는 없습니다. 조사하기. 뭐 나오는 건 아니지, 설마. 설마. 안 나올 거야? 웬만해서는. 그렇지. 그냥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심리를 좀 더 플레이어자들을 약간 방심하면 약간 좀 놀랍게 하는 그런 트릭인 것 같아요. 그쵸, 여기는 아까 전에 내가 왔던 곳. 그러면 약간 그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야죠.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진짜 그림자 복도도 잘 만든 게임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추천할 만해요, 게임. 여러분들이 이제 공포를 좋아하시거나 약간의 좀 스릴, 또 이제 뭐 탐험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신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이 게임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그래픽도 나쁘진 않아요. 예. 지금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그래픽 괜찮죠? 자, 일단은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낙서가 변해요. 이런 낙서가 이렇게 변해요.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변해? 몇 번 써야 되나? 변하던데. 아우 씨, 내걸려. 내걸려. 아, 실수했다. 실수했어. 실수했어. 여기 고거 하나 있죠? 아우 내 걸려, 씨.
엿됐다, 씨. 실수했어. 이쪽에 보시면 또 황금고국이 있더라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이 황금고국. 아, 황금고국도 진짜 모으는데 힘들었어요. 이게 뭐 하는데요? 아우, 내걸려. 여기 잠겨있고. 자, 이거를, 레버를 당기면, 어떻게 변하냐면, 오우씨, 깜짝아, 오우씨, 깜짝아, 씨. 아이씨, 이거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봤을 때, 참, 놀래키는데 뭔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해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쫓아옵니다. 귀엽네. 이쪽이 아니었는데? 아이, 아이씨. 부담스럽게 들이대지 말라고. 야, 아까 전에 어디? 어, 여기구나. 자, 이제 보고을 이렇게 다섯 개를 다 모으면, 이 비밀의 방. 이제 진정한 내부를 볼 수가 있죠. 방금 거는 어떻게 보면 프롤로그 같은 느낌이에요. 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이제 대화자 이제 정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알아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비밀의 방의 시작입니다. 자, 이분을 열게 되면 뭐가 반짝반짝 빛나죠. 자,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하. 자, Thank you for playing. 아, 지금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 게 목수수로 해가지고 지금 발음이 좀 약간 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어휴, 모든 캐릭터들이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파티를 즐기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야? 폭죽 뭔데? 이거 킹 마이크. 얼마나 폭죽에 당했으면. 그 옆에서는 또 위로해주고 있고. 아, 물렁물렁해 보이네. 고양이를 끌어안고 있네요. 라이터. 신났네, 신났네. 자, 여기 보면 이제 많이 쇠약해진 모습을 볼 수 있네. 자, 그러면 다른 방 한번 가볼까요? 뭐뭐 있는지. 이 부금이랑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도 괜찮고. 오, 이거야, 가자. 아, 네. 그렇구나. 문은 따로 열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지도 않고요. 이쪽 한번 탐색을 해볼까요? 역시 여기는 아까 처음 들어왔을 때 장소라 잠겨 있고요. 자, 이쪽. 어? 뭐 보이죠?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게 사라지네요. 자, 이게 제가 알기로 이렇게 스토리상을 쫙 읽어보면 히가나 히바나가 이 가면에 대한 언급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동생이 이 가면이 무서워서 화장실 갈 때 항상 누나랑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뭐예요? 깨닫지 않네. 무슨 방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쪽도 열리네요. 열리네요.
무슨 약간 창고 같은 느낌이 나네요. 잘 만들었어요. 여기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 안 보이고. 그러면 좀 보이죠? 키가나와 히바나가 지금 둘이서 여기 앉아가지고 경치를 구경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거 보이면. 이야, 진짜 이쁘다. 이쁜 거 맞죠? 야, 거울. 노을이 지는 그런 느낌의 약간 좀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물씬 나타나는 그런 장소이지 않을까 싶네요. 얼추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림자복도 상당히 재밌었네요. 진짜 긴 여정이었죠. 여러분과 같이 한번 그림자복도 이제 최후의 편까지 다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다른 더 많은 재밌는 게임으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